요양보호사 자격과정 제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이번 시간에는요, 노인의 인권,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권,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의 일반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행복해져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행복 추구와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자, 시설 입소 전 단계에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요, 시설에 입소하기 전 단계에 노인들이 대상자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 그리고 입소 생활하면서의 알아야 될 권리, 그리고 입소 후 퇴소할 때의 그분들의 권리가 단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소 전 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 기관에 내가 입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알아야 될 권리에서, 자, 그곳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입소 시설 전 단계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5번입니다. 동료 생활 노인들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방침, 그리고 시설의 환경 등만 알아야 되는데,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분들의 정보까지들이 제공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분들의 기본적인 정보가 침해당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그랬습니다.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생활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라 그랬어요.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알 권리를 줘라는 거겠죠. 그리고 입소 계약과 관련된 계약 기간, 장기환 급여의 내용 및 비용 등을 설명한다. 자, 이 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인 거죠. 자, 내가 입소하고자 하는 곳에, 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장기환 급여의 노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충분히 알아야 그분들은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그랬습니다.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는다. 자, 뭔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줘라. 자, 충분히 안전하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일단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해야 된다라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시설 생활 노인의 어떤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가? 지금 2번부터 쭉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을 팡팡 찍습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어르신들 방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금 나씨 할머니는 사생활 침해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자, 답은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어긋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제시하고 이렇게, 자, 지문을 통해서 답을 골라내봐라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교재에 있는 거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똑같이 시설 생활로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그랬습니다.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준다.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을 조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그랬어요. 다양한 영양급식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 개별화된 식단이라는 내용을 보고서요. 답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고 선택할 권리에 답을 마킹할 우려가 아주 많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다양한 영양급식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영양급식을 주려면 영양사 선생님이 영양분을 체크해서 자, 급식을, 식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화된 식단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들은 이렇게 다양한 영양급식까지 할 만큼의 어떤,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자, 서비스를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표준화되어 있는 내용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의학적 판정 없이 자, 의학적 판정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는 내용들은 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어떤 거냐? 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게 한다. 의복 또는 머리 모양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머리를 커트를 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머리를 좀 예쁘게 길어서 묶어보고 싶다 하는 노인들의 어떤 이런 개별화된 욕구 이런 걸 해결하는 게 개별화된 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질 높은 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걸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시설 생활로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노인의 외출 예방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충분히 외출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답은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특히, 자, 외출 예방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문화를 누리려고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참여하시려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면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위반한 시설 생활로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자, 요양보호사가 위반한 게 있다는 거죠.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뭔가 불평에 관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평을 했다. 그러면 그걸 조치해줘야 되는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불평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신의 견해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지금 문제를 쭉 보시면 다 답이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에 해당되는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다 문제화 시켜본 거거든요. 자,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르신이 멍이 들어있는 것까지만 봤어요. 누군가 학대를 했다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지금 학대를 우리가 의심했을 때, 자, 누군가 때리거나 아니면 학대를 한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런 정황이나 근거를 가지고 의심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자, 경찰서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77-1389 1년 365일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곳에 의심이 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행위로 노인학대 유형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노인학대의 유형이요. 신체적 학대냐, 아니면 성적 학대냐, 아니면 경제적 학대냐, 아니면 방임이냐, 유기냐, 또는 어르신 스스로 본인을 자기 방임해버리느냐. 자, 이걸 우리가 학대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대의 유형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해버려요. 뭐 때문에 투여할까요? 신체적인 구속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약물을 투여해버리면 주무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조용해진다든지 왜 몸을 좀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해버립니다. 통제해버린다는 것은 나가지 못하게 좀 어느 틀에 가둬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원하지 않는데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켰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되는데 대가를 주지 않아버렸다. 자, 이건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만 신체적 구속이 아니라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 것도 우리는 신체적 구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도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성교제를 방해해버렸습니다. 자,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서로 감정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주고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이 큰 거죠. 자, 사회활동, 종교활동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몇 시냐? 밤이냐? 그러면 자세하게 지금은 밤이고요. 몇 시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지만 몰라요? 아니요? 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그래서 뭔가 어르신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학대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방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저건 정서적 학대야 라고 여러분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착취한다. 자산이라 하면 어떤 뭐 돈과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 뭐 땅, 부동산 또는 통장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행위 등에 해당하는 학대의 유형은 그랬습니다. 자, 답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통장 또는 돈 또는 부동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대상자에게 관찰되면 노인학대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랬습니다. 의식주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자, 의식주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의식주, 드시는 거, 의복이죠. 의복, 그 다음에 식, 드시는 모든 재료들, 그 다음에 주거. 자,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아 버려요. 그리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만듭니다. 자, 내쫓지는 않았지만 자꾸 집안에서 편히 계셔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밖에서 맴도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방임입니다. 자, 어르신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안경이 깨졌는데 안경을 다시 교체해 주지 않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 어르신의 보청기가 고장이 났는데 보청기를 자, 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한 옷을 입고 계신다든지. 자, 이 모든 거 다 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난방, 수도가스, 전기, 전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고장난 보청기, 금이 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모두 방임에 해당되는 학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의 형식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박스 내용의 문제의 답을 골라내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15번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 어디에 속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시설급여를 받으시게 될 때 본인부담금이라는 걸 부담하게 되시는 거죠.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부담금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가족이 요양원에 어르신을 모셔다 놓고서 연락이 두절돼버렸어요. 이민을 갔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해버리고 자, 가족 간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원장님께서 자, 월별 입소비용을 미납하고 계시니까 저희 원에서 퇴소해 주세요라는 것도 자, 6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6위. 자, 어르신을 특별한 조치가 없이 지금 밖으로 내쫓아내는 거죠. 우리 유기견 버리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6위. 자, 노인의 학대 유형은 그랬습니다. 식사를 거부합니다. 누가? 식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 스스로 지금 식사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약 복용을 중지해버리십니다. 스스로.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십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시기도 한다. 자, 이건 스스로 방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기 방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아주 많이, 그러니까 방임, 유기, 그리고 자기 방임, 이 내용이 출제가 종종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설 병원에 입소시켜 연락과 왕래를 두절해버렸습니다. 자, 연락을 두절해버렸기 때문에 어르신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6위에 해당되는 학대 내용입니다. 요양원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거부하는 어르신을 욕을 하고 때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자, 학대하는 걸 직접 목격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죠. 어디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답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를 수행하던 중 학대를 받아 다리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 아까 똑같이 우리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것. 자, 여러 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노인보호전문기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목욕시키다가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때 발생하는 산재보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케어하다 지금 다친 거죠. 그래서 산재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치료비는 전액 사업주가 지불한다. 맞지 않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줄 겁니다. 왜? 그곳에서 우리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산재보험 급여 소득세는 사업주가 지불한다. 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산재보험 급여는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3년에서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양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사업장이 폐업을 해버렸거나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우리가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답 처리까지 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산업재해 근로자보호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답은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재보험급여는 양도와 압류할 수 없다.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된다 했는데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한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시각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4번. 자 자꾸 눈으로 보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희롱을 자꾸 해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어르신과 싸우실 건가요? 대립하지 말라고 했죠.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자, 어르신께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자꾸 그러면 기관에서 보고를 하고요. 자, 기관에서 또 나가서 조치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러면 자, 그걸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자, 기록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말로 하는 거죠. 농담이나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르신과 자, 농담 또 이런 야담 이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을 케어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래? 라고 문제가 나올 때에는 단호하게 해라 라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자 만진 거죠. 접촉한 겁니다. 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보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 자 계속 그러시면 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목욕도움을 주고 있을 때 대상자가 뒤에서 자, 또 만지는 접촉을 했죠. 어떻게 할 것이냐? 옳은 방법은 했습니다. 똑같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손을 뿌리치고 항상 단호하게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호하게 성희롱은 대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의 어떤 성희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어르신의 시설에 입소해서 윤리 강령에 대한 문제만 지금 좀 풀어봤고요. 27번 문제부터는 저희 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